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프레스토프레어 레이스 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이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 시간을 말이야 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지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각하는 사람에 비해서 지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쩐다 행복하다. 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니까 오늘은 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만은 뭘까요? 만, 응?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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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자, 만이 많이 쓰이잖아요. 예, 자, 많이 말이죠. 만. 나는, 너만 좋아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너만, 이걸 봐봐요. 너만. 그럼 너는 뭐예요? 너. 대명사죠. 대명사니까, 체언이잖아요. 체언. 그죠? 예. 체언에다가 많이 붙었어요. 예. 그러면 이 체언 많이 뭘까요? 많이. 체언이 앞에 오면 많은 조사가 되죠. 조사. 예. 그래서 너만 이렇게 너만 하고 이렇게 너하고 많이 붙잖아요. 예. 그쵸? 자, 공부. 공부만 한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 이 공부가 체언이잖아요. 체언. 그쵸. 여기다가 만. 이게 조사가 돼요. 예. 그래서 너만 하고 이렇게 붙어버리죠. 예. 너만. 공부만.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또 자,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것 이게 명사죠. 예, 그것. 예. 그것. 이것 저것. 명사잖아요. 예, 체언이죠, 체언. 예, 체언. 체언. 그러면 체언에다가 이렇게 만 이게 붙으면 체언이 앞에 오면 조사니까 조사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붙죠. 자, 붙었어요. 분명히 붙었죠. 자, 이번에는 네가 떠난 지 사흘 만에 자, 사흘 만에 돌아왔다. 예. 저게 1번. 다음에 2번. 네가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예. 1번이요, 2번이요.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이 맞춤법 데스 시간에 혹시 시험 볼지 모르니까, 이 시간을 피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피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죠? 1번, 2번. 1번, 2번. 자, 인화님이 1번, 레빈유고님 1번, 코람대원님 1번, 김부배님이 1번, 이렇게인데. 자, 예, 분명히 사흘은 체언이에요. 그죠? 체언이요. 그런데, 체언. 체언 플러스 만, 이럴 때는, 붙는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가 뭐냐면, 시간 개념. 시간 개념일 때는, 띄어 쓴다.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자, 봐봐요. 네가 떠난 지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사흘. 네가 떠난 그때로부터 사흘이라는 시간 개념. 요게 이제 시간 개념이죠. 시간 개념이 있을 때 여기에 플러스 만에 이렇게 많이 올 때 이럴 때는 띄어 쓴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중에 네가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네가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사흘이라고 하는 떠난 그 시간 개념이 들어있죠. 그럴 때는 사흘 띄고 만에가 맞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예. 알겠죠? 이해가 되죠? 예. 아, 오늘 이걸 알려주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자, 1번. 1번. 이 빌딩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완공했다. 요거 하고. 자, 2번. 이 빌딩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완공했다.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우리 인화님 1번. 김부배님 2번. 레빈유거님 1번. 플라벨님 뭐해? 크람데오님 1번. 플라벨님. 1번, 2번. 응? 플라벨님 어디 갔어? 풀빵구리님. 1번, 2번. 답 1번, 2번. 아, 지금 와서 몰라요? 거 봐. 봤지? 방금 봤지? 아? 어? 5분 늦게 오면, 5분 늦게 오니까 모른다잖아. 모른다잖아. 이 차이야, 이 차이. 지각 아는 사람하고, 지각 아는 사람하고 차이. 5분 늦게 와가지고 모른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5분 빨리 오면 안, 알잖아. 그치? 응? 자, 다시 한 번. 자, 정의를 합니다. 자, 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가 체언이 오면 조사로 바꿔줘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만 좋아한다. 너가 체언이기 때문에 많이 조사가 되어서 붙어요. 그렇죠? 공부만 한다. 마찬가지. 나는 공부만 한다. 그럼 공부라고 하는 단어가 체언이기 때문에 많이 붙어요. 그래서 공부만 붙어요. 아,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 할 때 그것 체언이죠. 그러니까 많이 조사가 되어서 붙어요. 예외가 하나 있다. 그때는 시간 개념일 때는 띄어쓴다. 그래서 네가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할 때 사흘이라는 시간 개념이 들어있을 때는 많은 떨어져서 많이 명사가 돼요. 예? 그래서 사흘 뛰고 만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흘 만에 알았죠? 예. 사흘 만에 예. 사흘 만 이럴 땐 사흘 뛰고 만은 유조명사가 되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가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이거는 2번이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빌딩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완공했다. 이럴 때 자, 떨어진다고 그랬죠? 예, 시간 개념이 있을 때 만은 떨어져서 의존명사가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3년 뛰고 만에 완공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죠. 1번. 이제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이거 꼭 알아놔야 돼요. 예, 아셨죠? Understand? Lost for a class of 11y If for a class of 11y Understand? 네. 자, 확실히 알았죠? 확실히 알았어요. 앞으로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글 교정 코너로 가겠습니다. 쿠람데오님이 감사하다고, 플라벨님이 understand. 우리 풀빵오리님은 네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플라벨님하고 코람데오님하고 풀빵구리님은 고맙다는 표시를 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응? 김부배님, 네빈유고님, 이인화님 예? 이런 분들은 감사의 표시를 안 할까? 오키가 뭐야? 오키 네빈유고님 오키가 뭐야? 오키? 오키가 뭐야? 봐, 김부배님 감사하다 했잖아. 그러면 이인화님은 안 했어, 아직. 감사하지 말입니다. 와, 송중기가 어느새 레빈 유고님의 이 산신령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네. 응? 송중기가 가슴 속에 들어가면 감사하지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 송중기가 그냥 우리나라 여심을 다 가져가 버렸어. 이인화님도 감사하다고. 이인화님의 가슴에도 송중기가 들어갔나요? 송중기가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 여심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에서는 우리 풀빵구리님의 작품
이인화님의 작품, 김부배님의 작품, 그 다음에 2633님의 작품, 세용보다님의 작품, 아, 그 다음에 꿈과방여행님의 작품, 아, 이런 순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풀빵구리님이 지각했어요. 예, 지각해서. 아, 풀빵구리님이, 아, 우리 레빈유고님이 사랑이지 말입니다. 이게 송중기의 말 태도라니까. 예, 풀빵구리님이 어떻게 알았냐고. 요즘 인기라고. 알아요. 압니다. 장안의 화제이지 말입니다. 장안의 화제 인기지 말입니다. 예. 예, 요즘에 그게 인기라고. 그럽디다. 자, 그러면, 풀빵구리님의 작품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예, 풀빵구리님의 작품부터. 자, 우리 풀빵구리님의, 예, 낙엽씨의 대가. 낙엽씨의 대가. 낙엽씨의 대가가 말이죠. 낙엽씨의 대가 자리를 확실하게 굳히려면, 에, 풀빵구리님의 이미자 낙엽 시집이 나와야 돼요. 에, 낙엽 시집이 딱 나오면 얼마나 이쁠까요? 딱 한쪽에 그 낙엽씨 딱 들어가고 한쪽에는 에, 그림 컷이 딱 예쁘게 들어가가지고 착 시집 나오면 얼마나 이쁠까요? 예. 자, 오늘도 여전히 에, 낙엽씨 달인 낙엽씨의 달인 예, 풀빵구리님의 작품을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동백꽃처럼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할까요? 예. 할까요? 자, 우리 이미자 시집이 예, 나왔으면 좋겠죠. 이미자 시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동백꽃처럼 그랬는데 한사코 사랑이라면 진정코 터질 듯한 터질 리을 관행상 전성음이니까 듯이 떨어지죠. 터질 듯한 불붙는 불붙다 한 단어죠. 불붙은 심장으로 미련 없이 남김없이 피고지고 이랬는데 동백꽃처럼 그랬는데요. 그냥 동백꽃을 그리면 어떨까요? 동백꽃. 예. 예, 교정본으로 하고. 자, 동백꽃을 그리면 어쩔까요? 예. 그래가지고, 한사코 터질 듯한 불붙는 심장 하지 말고, 터질 듯한 불꽃 심장, 이러면 어때요? 이게 동백꽃이야. 이게 미련 없이, 남김 없이 피고지고, 그럼 동백꽃이 돼야 되잖아. 멋있네. 그치? 동백꽃 봐봐. 한사코 터질 듯한 불꽃 심장. 미련 없이, 남김 없이 피고지고, 예, 좋잖아요. 우리 플라벨 님도 이제 낙엽씨 올려보겠다고. 풀빵구리 님이 부끄럽지 말입니다. 완전히 풀빵구리 님의 가슴에 송중기가 들어가 버렸구만. 빙의 현상.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가슴에 송중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 근데 레빈 유고님의 가슴에도 송중기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참, 그, 어떻게 산신령의 가슴에 송중기가 들어갈 수 있냐고. 그게 참 신비롭네요. 예. 자, 동백꽃 봐봐. 동백꽃. 한사꽃 터질 듯한 불꽃 심장. 미련 없이, 남김 없이 피고지고. 멋있죠? 동백꽃이 완성이 됐는데요. 멋있죠? 이번에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양 빨강 사이 겨루기 한 판.
하양 빨강이 좀 걸리네요. 겨루기 한 판. 겨루기 한 판. 겨루기 한 판. 겨루기 한 판. 진실.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진실이. 진실일까? 거짓말의 반대. 진실? 진실? 사실? 진실. 진실의 다리. 붙들고. 붙잡고. 붙잡고서 겨루기 한 판? 거짓말? 진실의 다리 붙잡고서 겨루기 한 판? 이게 맞지 않나? 어. 거짓말은 겨루기 한 판을 하는데 누구하고? 진실의 다리하고. 어. 새하얀 새빨간을 넣는다고? 근데 문제는 새하얀이 진실이고 새빨간이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 그치? 그렇잖아. 새빨간이 거짓일 수 없잖아. 열정적이고 새하얀은 순수고 순수를 상징하고 새빨간은 열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하얀과 새빨간이 겨룬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건 안 되지. 억지로 이미지를 끌어가서는 안 돼요. 그치? 예. 그치? 그치? 플라비엘님 말이 맞지. 만약에 빨강이 거짓이고 하양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빨강색이 데모하지. 그치? 그렇잖아. 하얗다고 거짓이 아닌 건 아니. 그렇지? 그렇지 또. 하얗다고 거짓이 아닌 건 아니다 말이야 또. 그러니까 마치 새빨간 겨루기 한 판? 새빨간 겨루기 한 판? 그것도 괜찮네. 새빨간 겨루기 한 판. 새빨간 겨루기 한 판. 그것 좋네. 예. 새빨간 겨루기 한 판. 새빨간 겨루기 한 판. 아, 이것 괜찮네. 새빨간 겨루기 한 판. 이게 거짓말이다. 이건 가능해요, 이건. 진실의 달이 아니지 말입니다. 확실하게 레빈 유고님의 가슴에 송중기 들어가 있구만. 모든 말을 전부 송중기 어조로 해요. 그치. 우리 불방구리님은 새빨간이라는 단어 제공해준 오사육님하고 레빈 유고님만 만나면 자판기 커피 한 잔 꼭 대접해야 돼요. 예. 송중기 멋있단 말입니다. 그래 다 송중기한테 가라. 송중기하고 송중기 가슴에 안고 다 살아. 알았어. 진짜 우리나라 그 모든 여심들을 다 뺏어가가지고, 응? 누구더라? 누구 아내더라? 누구 아내더라? 그, 영화배우, 남자 영화배우 하나 있는데, 그 영화배우의, 남자 영화배우의 아내가 송중기한테 빠져가지고, 맨날 남편 앞에서 송중기 얘기만 한대.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도 유명한 영화배우인데 그 남편 앞에서 맨날 송중기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 자, 거짓말 새빨간 겨루기 한 판. 내가 뭘 샘부려. 아니, 사실을 이야기했잖아. 사실 얘기하는 거를 왜 샘 부린다고 그래. 아, 그렇잖아. 우리나라 지금
여심들을 송중기가 다 빼앗아간 거 사실이잖아.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뭐라 그래, 진짜. 진짜라니까. 자, 이번엔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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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수아비는 뭘까요? 허수아비. 예. 허롬에, 허롬에, 허롬, 허롬, 허롬은 없지. 허롬이겠지. 에, 종일 빈들거리는 외톨이라 그랬는데, 잉여인간까지. 예, 잉여인간은 시어가 아니에요. 하지 마요. 예, 외톨이. 허롬에 종일 빈들거리는 외톨이. 허롬에 이걸 넣어야 될까요? 종일 빈들거린다고. 이러면 어때요? 아, 외톨이라서, 외톨이라서, 외톨이라서 빈들거린다. 이러면 어때요? 허수아비. 외톨이라서 빈들거린다. 의미가 있죠. 세대의 어떤 풍자도 되고, 외톨이라서 빈들거린다. 그렇잖아요. 외톨이니까 빈들거리는 거지. 만약 친구가 있다면, 잘 나간다면, 빈들거리진 않겠지. 허수아비는 어쩌다 하나씩 세워놓으니까 외톨이죠. 그래서 빈들거리는 거야. 이거 좋잖아요. 이쁘네. 이쁘지? 허수아비. 외톨이라서 빈들거린다. 어,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좋은데요? 네, 좋아요. 레빈 유고님이 기영도 시인의 질투의 힘이라고 있다고. 아니, 이건 질투가 아니라니까. 아니, 나도 그 뭐 그 찬양해요. 송중기의 그 매력에. 그러니까 나도 애찬자니까 질투는 아니야. 근데 문제는 한국의 여심을 다 그 송중기가 빼앗아 갔다. 근데 중국의 이 이 드라마를 보는 그 중국 인구 수가 2억 5천 명이래요. 2억 5천 명. 예. 근데 2억 5천 명의 중국의 여심들을 거의 다 뺏어갔대요. 어. 우리나라 여심뿐만 아니라 중국의 2억 5천 명의 그 드라마를 보는 인구 중에 여성들의 그 여심을 다 뺏어갔대요. 예. 진짜로. 그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여심들을 다 흔들어 놨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 대단하죠. 대단하는 것 같아. 자, 허수아비 외톨이라서 빈들거린다. 괜찮죠? 예. 풀빵구리님, 허수아비가 사회적으로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비판도 된단 말이야. 외톨이라서 빈들거린다. 그렇잖아요.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친구도 많고 그러면 빈들거리진 않겠지. 좋잖아요. 예, 레빈 유고님이 송중기 아리. 어, 확실하게 레빈 유고님은 오랜만에 이제 인간이 돼가는가 봐. 이때까지는 산신령으로 살다가 송중기가 가슴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인간으로 탈바꿈 되는 건 아닌가. 그치? 윤동주님의 자화상이 떠오른다고? 호우사형님이 실업자 허수아비래. 실업자 허수아비. 플라빌님이 짝짝짝 좋아요. 예, 멋있네요. 아, 허수아비 좋아요. 애토리라서 빈들거린다. 야, 이 짤막한 속에 상당히 깊은 사회적 의미도 담아놨어요. 이미지가 돼 있으면서 사회적 의미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작품이죠. 좋은 작품이죠. 자, 바위처럼 그랬는데 항상 처럼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바위 이렇게. 바위를 그렸는데 시적 화자를 대변하는 걸로. 이게 더
한 수가 더 높죠. 예. 굳이 침묵하려거든. 침묵하다는 한 단어니까 붙여주고, 온전히 다 잡고, 묵묵히, 바람에도 까닭 없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온전히 다 잡아라. 묵묵히, 바람에도 까닭 없이. 바람에도 까닭 없이야, 어떤 도움을 안 줘도, 바위 자체가 바람에도 까닭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바위는 묵묵하니까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온전히 다 잡고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어때요? 예? 굳이 침묵하려거든. 굳이 침묵하려거든. 차라리. 열정이 되거라. 이거 좋잖아요. 바위 보고 굳이 침묵하려거든. 차라리 열정이 되거라. 그렇잖아요. 침묵 자체가 열정이 될 수 있잖아요.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굳이 침묵하려거든 차라리 열정이 되거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멋지죠? 아, 이거 멋진 것 같아, 이거. 굳이 침묵하려거든 차라리 열정이 되거라. 이야, 좋죠? 자, 바위처럼 두 번째. 이것도 바위로 해요, 바위로. 바위처럼으로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 바위를 그렸는데, 시적 화자를 대변하는 걸로. 이게 점수가 더 높단 말이에요. 예. 자, 요즘 말이야. 이래저래 이만저만 차라리 나처럼도 괜찮겠지. 눈 감고 입 닫고 귀는 활짝. 아니 이건 뭐 바위가 뭐 이게 필요 있어요? 예,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 자, 여기 있잖아요. 자, 바위, 눈 감고, 입 닫고. 근데 귀는 어쩌다고? 귀만 활짝 이렇게. 바위, 눈 감고, 입 닫고, 몸만, 귀만 활짝. 이게 바위라고. 멋있잖아. 바위의 어떤 속성, 그리고 인간의 어떤 메시지 다 들어있잖아요. 바위, 눈을 감아, 입은 닫아, 근데 귀만 활짝. 바위, 침묵의 바위. 해당되잖아요. 됐잖아요. 멋있죠? 바위, 눈 감고, 입 닫고, 귀만 활짝. 됐죠? 자, 지우개. 마지막.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또 지우개는 어떤 작품으로 완성이 될까요? 자, 시험에 들 때마다 해야지. 들지라도는 안 되고. 정답 없는 해답. 찾기? 정답 없는 해답을 찾아? 지우개가? 아니지. 지우개는 시험 들 때마다 선택의 파수꾼이지. 선택의 파수꾼. 그렇잖아요. 지워버리고 다시 선택하니까. 시험에 들 때마다 선택의 파수꾼. 이렇게. 이 시험에 들 때마다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하나는 시험 볼 때마다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시험에 들 때마다 그 종교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어떤 역경에 처하거나, 뭐 이럴 때 시험에 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실제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어떤 유혹에 빠질 때, 또는 뭐 역경과 시련에 잠길 때, 뭐 이럴 때가 다 시험에 들 때마다잖아요. 그때 지우개는 뭐냐면 선택의 파수꾼이야. 왜? 지울 수 있고 다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멋있잖아요. 됐죠? 예,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교정본으로 다 고쳐야죠. 교정본. 예. 그리고 이것도 바위도 교정본. 예. 그리고
바이원도 교정본, 예. 그 다음에 허수아비도 교정본, 예. 교정본, 거짓말도, 예. 교정본, 예. 자, 다 했죠? 예, 동백꽃까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백꽃. 동백꽃. 노래 나와라. 반항하지 말고 사춘기라고 그래. 반항하면 안 돼. 자, 나와봐. 안 나와? 안 나올 거야? 너 뿅망치 맞을 거야? 자, 맞고 나올 거야? 맞고? 자, 맞았어? 맞았지? 자, 나와봐. 나와봐. 나오네. 동백꽃 풀빵구리 한사코 터질 듯한 불꽃 심장 미련 없이 남김없이 피고 지고 거짓말 풀빵구리 새빨간 겨루기 한판 허수아비 불빵구리 외톨이라서 빈들거린다 바위 하나 불빵구리 굳이 침묵하려거든 차라리 열정이 되거라 바위 두 번째 불빵구리 눈 감고 입 닫고 귀만 활짝 지우개 불빵구리 시험에 들 때마다 선택의 파수꾼 우리 인화님이 낙엽 씨의 매력, 그 사랑을 일깨워주는 시심의 혁신. 축하해요. 예, 와. 레빈유고님이 터질 듯한 불꽃 심장, 열정 멋지다고. 예. 김부배님이 풀빵구리님 멋져요. 파이팅. 오사형님이 시집이 나올 때까지 아자아자. 예. 레빈유고님이 짜잔 이미 이미자 시집이 등장이지 말입니다. 확실하게 레빈유고님은 송중이한테 넘어가 버렸구만. 넘어갔어. 그 오랫동안
순수를 지켜왔던 네빈 요거가 드디어 송중기에게 빠지다. 예. 산신령이 드디어 인간이 되다. 예. 우리 풀빵구리님이 교수님의 머릿속을 훔치고 잡다고? 언어의 마술이라고? 참나. 아니, 뭐, 마음도 가져가지, 머리까지 가져가 버리면 이제 나는 못 먹고 살아라고. 어? 교수님이 최고시지 말입니다. 레빈유고님 인생도 선택의 파수꾼이래요. 인생도. 우랑개님이 수업 끝나고 빗속을 헤치면서 달려왔다고. 아, 거기도 비와요? 여기도 비와요. 예. 여기 비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냐하면 내일 모레 박덕은 문학관, 박덕은 미술관 앞에 화단에 꽃씨를 심거든요. 비가 오면 심으려고 이때가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꽃씨를 심게 됩니다. 에, 꽃씨를 무려 30여 종의 꽃을 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꽃이 피면 예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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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빈 유고님이 별처럼 쏟아지는 송중기 아리. 송중기 아리는 이해가 되는데 박덕은 아리는 또 뭐예요? 이제 미안하니까 송중기 아리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살짝 박덕은 아리를 살짝 넣어놨네. 미안했던가 봐. 아, 전주도 봄이 와요? 아, 봄비가 와요? 예. 전국이 오나? 아, 그러면 봄비가 전국적으로 오는 모양이네요? 아, 그래요? 전국적으로 오는가 봐. 자, 드디어 우리 풀빵구리 님이 이제 155번째. 야, 작품 수가 155편. 그러니까 제 3시집 15번째를 오늘 완성을 했어요. 이제 풀빵구리 님의 시집만 나오는 날만 지금 남아 있고 얼마나 멋질까요? 아마 이 흐름으로 가면 풀빵구리 님이 앞으로 한 5년 내에 시집 10권 정도 나올 것 같아. 그지? 시집 10권.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인화 님의 101번째. 야, 100편이 드디어 넘었어요. 예, 이인화 님의 101번째 작품입니다. 지금 100편이 넘었어요. 예, 대단하죠. 예, 꾸준히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꾸준히. 자, 꿈속사랑입니다. 꿈속사랑. 자, 달물이 스며들어 정막 감도는 고요한 숲속, 헤어져 서러운 빈둥지 새 띄고 한 띄고 말이, 외로움 덮고 자는 보금자리 뛰쳐나와, 별빛 흐르는 하늘에 솟구친 그리움 신비로 채색한다. 선악과 따먹던 원먼 옛날 하얀 순결 훔치고 푼 애절한 순수의 날개 깃, 그냥 기대를 해도 되죠. 순수의 기세 터질 듯한, 터질은 리을 관행산 전성함이 터질 듯한, 이렇게 터질 뛰고 듯한 숨결의 심장 핏빛으로 토한다. 그 품에 고이 안겨 광활한 우주 길목마다 나라 맴돌며 끝없는 미로로 무지개의 빛깔 그리고픈 애달픈 순정아 어찌하나 아파서, 이렇게 됐네요. 예. 자, 꿈속사랑입니다. 자, 해볼까요? 자, 달물이 스며들어 정막하고 고요가 겹치잖아요. 정막하고 고요가 겹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달빛 스며든 고요하고 정막을 합해서 정막의 숲속 이러면 되잖아요. 달물이 스며든 정막의 숲속 이러면 되죠. 헤어져 서러운 빈둥지만 해요. 새 한 마리 하지 말고. 예. 빈둥지 이렇게. 여기가 1년. 달물이 스며든
잘못이 있으면은 여기가 여기서 끊고 정막의 숲속 헤어져 서러운 빈둥지 이렇게 얘가 1년 예. 그 다음에 외로움 덮고 자는 외로움 덮고 자는 여기서 일행 그 다음에 보금자리 튀쳐나와 요거 오지 말고 그냥 외로움 덮고 자는 별빛 흐르는 하늘에 이렇게 예. 하늘에 솟구친 그리움 요거를 신비 그리움 요거를 신비로 채색한다도 되고 에, 별빛 흐르는 하늘 별빛 흐르는 하늘에 하늘 외로움 덮고 자는 별빛 흐르는 하늘 요놈을 어떻게 솟구친 그리움의 신비로 솟구친 그리움의 신비로 채색해요. 여기가 2연. 예. 그 다음에 선악과는 하지 마세요. 예. 선악과는 안, 선악과 다루면 안 돼요. 예. 선악과를, 이게, 이렇게 종교, 특정 종교의 어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게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그냥 그 보편성. 어떤 종교를 가진, 누구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의 길을 가야 돼요. 시는 어느 종교에 치우치면 이제 찬송가가 돼버리고 불경 애찬가가 돼버려요. 불교 애찬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가는 게 좋아요. 예. 하얀 순결 훔치고 푼 애절한 순수의 기세. 예. 애절한 순수의 기세. 그 다음에 터질 듯한 순결의 숨결의 심장 이걸 바꾸면 어때? 심장의 숨결 터질 듯 심장의 숨결 터질 듯 심장의 숨결 심장의 숨결 숨결 숨결, 정막. 자, 터질 듯 심장의 숨결, 요거를 핏빛으로 토하며, 이렇게, 토하며 채색한다, 그 말이야. 토하며, 그리움의 신비로 채색해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품에 고이 안겨 그래도 되고 그 품 속 그 다음에 광활한 우주의 길목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끊고 길목마다 나라나라 맴돌며 여기서 끊어버린 방법이 좋지 않나요? 예. 뭐 무지개 빛깔 순정 어찌한 아파서 이거는 너무 풀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빼고 예. 자 요것은 1년 1년 2년 3년 이렇게 예. 그러면 꿈속 사랑이 돼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1년 꿈속사랑 달물이 스며든 정막의 숲속 헤어져 서러운 빈둥지 됐죠? 자, 그 다음 2년 외로움 덮고 자는 별빛 흐르는 하늘 네, 요거를 솟구친 그리움의 신비로 채색한다 이렇게 그 다음 하얀 순결을 훔치고 푼 애절한 순수의 기세 터질 듯 심장의 숨결 핏빛으로 토하며 이렇게 토하며 그리움의 신비로 채색한다고 말해 또 그 품속 광활한 우주의 길목마다 나라나라 맴돌며
그리움의 신비로 채색하는 거예요. 예. 이게 꿈속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이쁘죠? 예, 이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예, 인화님의 예, 그 꿈속 사랑,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날마다 이런, 그 시심의 세계가 펼쳐질까요? 신비하죠. 예, 신비롭습니다. 자, 갑니다. 김태현의 멜로디 갑니다. 꿈속 사랑 이인환. 달물이 스며든 청막의 숲속 헤어져 서러운 빈 둥지 외로움 덮고 자는 별빛 흐르는 하늘 솟구친 그리움의 신비로 채색한다. 하얀 순결 훔치고픈 애절한 순수의 기세 터질 듯 심장의 숨결 빛빛으로 토하며 그 품속 광활한 우주의 길목마다 나라 나라 맴돌며 우리 1633님 이제 오셨네요. 네, 지각했습니다. 우리 팀의 지각생들에게는 뭐 벌칙이 없나요? 벌칙이 없어? 우리 풀빵구리님이 행복한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레스터 포릭 레스터 파이 감사. 포릭 레스터 피리 라이티 고마워요. 네. 김부배님이 이쁘다고 시가. 레빈 유고님이 인환이 꿈속사랑에 3년이 멋지다고. 예. 풀빵구리님이 꿈속사랑 깊이 있어서 참 좋다. 부러워요. 부러운 시심이에요. 예. 풀빵구리님이 멋져요. 열정의 인환은. 예. 물안개님이 예쁜 꿈속사랑 멋지네요. 아, 물안개님 오셨어요? 그 다음에 레빈 유고님이 그리움의 신비로 채색한다. 멋지다고. 예. 예, 우리 1633님이 짝짝짝. 김부배님이 멋져요. 짝짝짝. 코람데온이 정말 예쁜 사람입니다. 예. 아, 인화님이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예. 행복하죠. 행복하죠. 레빈 유고님이 인화 시인의 깊고도 고운 시심이 아름답다고. 짝짝짝. 예. 1633님이 낭만대대 불어가 짱이라고? 불어 아니라니까. 외계어라니까. Rest for a clap, what is rest for? All for rest for, rest for one, what is rest for? 이게 뭐 어떻게 불어야? 불어는 조금 조금 아직 발달 안 한 외계어는, 그러니까 불어는 조금 더 발전해야 이 외계어를 따라오죠. 외계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예. 외계어 발음이 말이죠. 그 세계적으로 가장 부드러워요. 볼래요? 외계어는 세 가지의 그 발음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표준말. La foris la frisa farin ridiculous fear Christ fe 이게 표준말이고 사투리가 있어요.
사투리는 이게 사투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귀족 언어가 있어요. 귀족 언어. 귀족 언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다 차이가 있죠. 예. 예, 불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외계어입니다. 불어 아닙니다. 예. 아, 희귀어 아니고 그냥 외계어라니까. 무슨 희귀어요. 진짜. 희귀어 아니라니까. 불어하고 달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김부배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예, 이제 뭐 우리나라는 여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전부 송중기가 뺏어가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이 없어요. 여성이. 이제 장가갈 사람들이 너무 서러울 거예요. 왜? 장가갈 수가 없어. 모두 송중기가 다 빼앗아가 가지고 이제 장가갈 수가 없어. 이제 네? 서러운 나라가 돼버렸어. 네? 이러다가 송중기가 대통령 선거 나오면 당선되겠어. 어? 이번에 대선에 송중기가 나오면 좋겠어. 대선에. 그래가지고 송중기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자, 사랑. 내가 만약에 선대위원장이라면 나는 송중기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거야. 백발백중 당선될 것 같아. 송중기 대통령. 기가 막히잖아. 뭐 그 여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는데 여성표만 흡수해버려도 뭐 대통령 당선이지 뭐. 자, 사랑. 예, 사랑. 이게 이 사랑도 아마 그냥 사랑이 아닐 거예요. 송중기 사랑일 거예요. 예, 송중기 사랑. 아예 송중기 사랑으로 하지 뭐. 예, 틀림없을 거예요. 송중기 사랑이야. 그냥 사랑이 아니야. 이미 우리나라 여성들은 송중기가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송중기 사랑이야. 아, 너푸른 하늘가 애틋한 그리움 한자락. 한자락 하는 수관형사고 자락은 명사니까 한자락. 예, 매우기 향기 퍼즐처럼 내 안에 있어. 내 띠고 안에 있어. 실한게 피어오르고 아련한 띠고 추억이죠. 아련한 니은 관행사의 전성함이 추억은 명사, 살랑살랑, 아스라 이, 잊혀진 기억의 저편, 너울너울, 남몰래, 피어, 숨어 뛰고 피는 향그러움, 휴가무면, 하늘에 연분홍 꽃비를 담아놓고, 마디마디, 숨결, 침묵을 지키고, 부욱디 붉은, 아리한 가슴밭, 그립도록, 사무치는 포근함, 그 뛰고, 속에, 막견에, 막히네겠지? 그 속에 막히네. 예. 그 속도요. 그가 누구겠어? 이게 그 배 그 예. 그가 아니야. 그가 아니고 이게 송중기야, 송중기. 송중기 그 속에 막히네. 이거야지. 이거 맞지? 자. 자, 교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뭐 반론이 없잖아. 어? 김부배님도 반론하지 않잖아. 송중기 빼라고? 알았어. 송중기 뺄까? 그래, 송중기 뺄게. 송중기 빼래. 자, 너 푸른 하늘까? 송중기 빼래. 너 푸른 하늘까? 에? 너푸른 하늘가 애틋한 그림 한 자락 그랬는데. 자, 너푸른 하늘가에서 일행. 예. 여기서 일행. 그다음에 애틋한 그리움 한 자락. 그리움을 좀 애껴 가지고 아직 쓰지 말고 애틋함 한 자락 이렇게.
그 다음에 매혹에 향기를 넣는 방법이 있고, 그냥 매혹에 향기 퍼즐을, 리듬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혹의 퍼즐처럼 이렇게. 매혹의 퍼즐처럼 하고 여기서 다시 행을 바꿔서 내 안에 나를 잘 쓰지 말고 그냥 품 안에 있어 이렇게. 매혹의 퍼즐처럼 품 안에 있어 이렇게. 있어 이러면 되죠. 아니 플라벨님은 방송 듣다가 깜박 졸아요. 깜박 존대. 자, 그 다음에 봐봐. 1년이 끝났죠? 그 다음에 2년. 실한게 피오르고, 여기가 일행. 그 다음에 아련한 추억 살랑살랑 하면 밑에 노을노을이 또 있죠? 그러니까, 노을노을이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아련한 추억 여놈이 아스라이 잊혀진 기억의 저편, 저편에 노을노을. 그러니까 봐봐, 실한게 피오르고 아련한 추억 여놈이 아스라 잊혀진 기억의 저편에 노을노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을노을 하나만 있어야 돼. 앞에 살랑살랑 넣으면 안 되겠죠. 자, 얘가 2년. 그 다음에 3년은 남몰래 숨어 뛰고 피는, 숨어 피는 여기서 숨어 피는 여기가 일행. 그 다음에 향그러움, 휴가무며. 그 다음에 하늘에 연분홍 꽃비라 그랬는데, 하늘을 뭐에 넣어요? 그냥 연분홍 꽃비. 연분홍 꽃비를 담아놓고 하지 말고, 연분홍 꽃비로 내려. 연분홍 꽃비로 내리네. 이렇게 하면 되죠. 내리네. 그 다음에 마디마디 숨결 침묵을 지키고, 그랬는데, 자, 요거를 우선 예, 북디붉은 아리안 가슴바 됐는데, 그냥 북디붉은 아리안 하지 말고 가슴바, 예, 가슴바 요것을 어떻게, 마디마디, 예, 숨결, 침묵, 하지 말고, 그냥 숨결로, 뭐다면서, 침묵, 예, 침묵 지키며, 을은 안 해도 되겠죠? 침묵 지키며, 내리네, 이렇게. 내리네, 여기서 끝내주는 게 낫죠. 뭐 가슴밭 그립도록 사무치는 안 해도 침묵 지키며 내리죠. 붉은 가슴밭 마디마디 숨결로 침묵 지키며 내리네. 아니면 침묵으로 내리네. 예, 침묵 지키며 내리네. 꽃비가 침묵 지키며 내리네. 내리네 두 번 하면 되죠. 예. 자, 이러면 시가 되죠.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여기가 1년, 여기가 2년, 여기가 3년, 4년 이렇게 됐어요. 자, 1년을 봐봐요. 사랑, 너 푸른 하늘과 애틋함 한 자락, 매혹의 퍼즐처럼 품 안에 있어요. 예. 그리고 실한게 피어오르고 아련한 추억, 요게 아스라 잊혀진 기억의 저편에 너울너울해요. 예. 그 다음에 남몰래 숨어 피는 향그러움 휘감으며 연분홍 꽃비로 내려요. 무엇이 사랑이. 그리고 복디붉은 가슴밭 마디마디 숨결로 침묵 지키며 내려요. 무엇이 사랑이. 해당됐죠? 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부배님의 138번째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138번째면 지금 이 시집이 지금 이 시집이 지금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3시집이 지금 이제 두 편만 더 쓰면 이제 3시집이 완성이 됩니다. 3시집이 완성이 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우리 김부배님의 요게 말이죠.
제3시집 68편째. 그러니까 지금 2시집이 지금 편집 끝났는데 이미 3시집이 이제 2편 남았어요. 2편만 더 쓰면 3시집이 완성되는 거죠. 대단하죠. 예. 자,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사랑이 전해지는가 봐봐요. 송중기에 대한 여심의 사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사랑 김부배. 높은 하늘가 애틋한 한자락 매혹의 퍼즐처럼 품 안에 있어 실한 게 피오르고 아련한 추억 아스라이 잊혀진 기억의 저편에 너울 너울 남몰래 숨어 피는 향그러움 휘감으며 연분홍 꽃비로 내리네 부디 붉은 가슴밭 마디마디 숨결로 침묵 지키며 내리네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에 이어서 글 교정 코너입니다. 우리 글 교정 코너에서는 지금 풀빵구리님의 작품, 이인화님의 작품, 김부매님의 작품 했고요. 어제 세영보다님의 작품을 못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세영보다님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세영보다님 작품하고 그리고 2633님 작품하고 그리고 꿈과뱅이의 작품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생보다님은 송중기가 마음을 안 뺏어갔나요? 예, 생보다님은 안 뺏어갔나? 김부배님은 송중기를 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안 넘어간 것 같고. 예,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서 송중기가 뺏어가버린 여심을 뺏어가버린 분들, 자 풀빵구리님 뺏겼고 플라벨님 뺏겼고 이인화님은 뺏겼나 송중기한테? 0715님 모르겠어 뺏겼는가? 세영보다님 모르겠고 무랑개님은 송중기가 난군이 있기 때문에 뺏기진 않았겠지. 오사형님은 뺏겼고 레빈유고님은 이미 뭐 온전히 넘어갔고 김부배님은 송중기를 빼라고 한 것 보니까 안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크람대원님은 넘어갔겠지. 1634님도 넘어갔겠지.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팀은 5대5네. 5대5. 절반은 넘어갔고 절반은 안 넘어갔고 그런 것 같아. 그치? 아 플라벨님은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안 넘어갔어요? 아 그래? 근데 그 송중기 나오는 그 드라마가 태우가 여기 지금 낭만 대통령의 그 문학 토크 시간하고 겹친가 봐요. 예, 겹친가 봐요. 근데 겹친데도 어떻게 레빈 유고님은 넘어갔을까? 예, 레빈 유고님은 완전히 100% 마음을 빼앗긴 것 같은데. 예, 걱정되네. 레빈 유고님 걱정돼. 그 이미 송중기는 중국에 2억 5천 명의 중국인들이 또 빼앗아갔기 때문에 송중기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참 힘들 거예요. 예, 네, 힘들 거야. 이번에는 세영보다님의 어제 이거를 못했어요. 어제 못했어요. 예, 네, 어제 해야 되는데. 요 제일 밑에가 모두 다 마음인 것을 여기까지가 끝인데 보이나요? 예, 네, 보인가요? 자, 생각의 나무인데요. 자, 생각의 나무 교정본. 예, 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생각의 나무. 자, 척박한 삶의 세월, 오지 같아. 밀랍 속에 갇혀 몸부림치던 탄내 나는 땀 냄새로. 땀 냄새는 붙여도 돼요. 그쵸? 예. 땀 냄새로 한 줌. 한 줌은 붙여도 되고 시적 허용이 됩니다. 근데 원칙으로는 한은 수관행사고 줌은 명사니까 띄어야 맞아요. 그러나 수개념으로 쓰지 않을 때만 붙여요. 한 줌 바람이, 요거는 수개념으로 안 썼겠죠. 한 줌 바람이 그리운 날 불현듯 찾아준 친구 손잡고 일상에서 벗어나 한갓지게 한가로이. 물론 이제 한갓지게라고 하는 사투리가 있긴 한데, 예, 한가로이 찾은 설렘, 강바람 휘휘 가슴 적시며 햇살로 둥둥 몸을 말리고 예, 소담소담 여운 나는 얘기로 웃음꽃 하얗게 날리며 추억 띄고 속 자들앞길 걸어간다. 예, 기쁨과 슬픔을 넘어선 존재의 이유. 그냥 존재의 이유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존재의 이유. 예, 살아 뛰고 있어 느낄 수 있는 이 행복 모두 다 마음인 것을 이렇게 됐네요. 예,
자,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척박한 삶의 세월 그랬는데, 삶이라든가 세월이라든가 되도록 쓰지 마세요. 그냥 이러면 어때요? 척박한 오지 같아. 척박한 오지 같은. 척박한 오지 같은. 오지 같은. 만약 한다면 이 밀랍을 세월의 밀랍으로 하면 어떨까요? 세월의 밀랍 속에 갇혀. 이렇게. 이렇게. 척박한 오지 같은 세월의 밀랍 속에 갇혀. 이렇게. 그 다음에 몸부림치던, 단내나는을 넣을 수 있고, 몸부림치던이 있으니까, 단내나는을 하지 않아도, 몸부림치던, 땀 냄새에도 되지만, 땀 내음도 괜찮죠. 예, 땀 내음. 그리고 여기다 그를 넣어. 그 한 줌. 그 한 줌 바람이 그리운 날. 여기가 1년. 예, 1년. 그 다음에 불현듯 찾아온 친구 손잡고, 친구도 되고, 그러면 불현듯 구상, 찾아준 구상, 친구 구상, 손잡고 구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추상을 하나 이렇게 넣어. 우정. 그럼 추상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현듯 찾아온 우정 손잡고, 이래도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일상에서 벗어나, 한가로이 찾은, 아, 그래가지고, 이 설렘이랑 함께 걷는다. 이래 봐봐요. 함께 걷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강바람 휘휘 가슴 적신, 강바람으로 휘휘 가슴 적시며, 이렇게 햇살로 둥둥 몸을 말리고, 그 다음에 소담소담 여운 나는 얘기로 웃음꽃 하얗게 날리며, 그 다음에 추억 속 자드락길 걷는다, 좋죠.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을 넘어선 존재 이유, 살아있어 느낄 수 있는 이 행복 속으로 걷는다. 여기서 끝내주는 거죠. 여기서 끝내주고, 모두 끝자리에 걷는다. 이놈을 제목으로 올리는 거예요. 걷는다. 이렇게. 그러면 시가 되죠. 봐봐요. 자, 1년 봐봐요. 척박한 오지 같은 세월의 밀랍 속에 갇혀 몸부림치던 땀내음, 그 한 줌 바람이 그리운 날, 불현듯 찾아준 우정 손잡고, 일상에서 벗어나 한가로이 찾은 이 설렘이랑 함께 걷는다. 이렇게. 그 다음, 강바람으로 휘휘 가슴 적시며, 햇살로 둥둥 몸을 말리고, 소담소담 여운 나는 얘기로 웃음꽃 하얗게 날리며, 추억 속 차드락길 걷는다. 이렇게. 추억 속 자드락길을 걷는다. 을을 넣어도 되고, 추억 속 자드락길 걷는다. 안 넣어도 되고. 자, 그 다음, 기쁨과 슬픔 넘어선, 을을 빼도 되겠네. 기쁨과 슬픔 넘어선 존재 이유, 살아있어 느낄 수 있는 이 행복 속으로 걷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걷는다, 요놈을 제목으로 올려버려요. 걷는다. 이렇게. 예, 그러면, 묘한 느낌이 들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걸어보실랍니까? 아, 이제 뭐 세영보다님이 완전히 건강도 회복하고 예, 시심도 회복한 것 같아요. 그죠? 한동안 몸이 좀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 다시 시심도 회복하고 지금 이게 세영보다님의 76편째 작품이에요. 76편째니까 지금 세영보다님이 제1시집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제2시집 여섯 번째 작품을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세영보다님이 이제 시집이 나올 때가 됐죠. 예. 아, 우리 세영보다님의 시집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이영희 시집. 예, 이영희 시집. 우리 여기 지금 0715님이 임영희, 임영희에요. 임영희. 예. 그리고 세영보다님이 이영희고, 이씨하고 임씨. 예, 이름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0715님은 임영희. 아, 그리고 우리 세영보다님은 이영희. 예. 제가 걷는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음악 나와라. 걷는다 세영보다 척박한 오지 같은 세월의 밀랍 속에 갇혀 몸부림치던 땀내음 그 한 줌 바람이 그리운 날 불현듯 찾아준 우정 손잡고 일상에서 벗어나 한가로이 찾은 이 설렘이랑 함께 걷는다. 강바람으로 휘 가슴 적시며 햇살로 둥둥 몸을 말리고 수담수담 여운나는 얘기로 웃음꽃 하얗게 날리며 추억 속 차들앗길 걷는다. 기쁨과 슬픔 넘어선 존재 이유 살아있어 느낄 수 있는 이 행복 속으로 걷는다. 세영보다님의 76번째 교정작품 걷는다 했는데 우리 플라빌님이 멋져요 걷는 기길 짝짝짝 이렇게 레빈유고님 오사행님도 멋있다고 예, 우리 오사행님 전주아씨가 햇살로 둥둥 몸을 말리고 좋아요 예, 우리 0715님이 짝짝짝 멋져요 걷는다 박수 그리고 2633님이 멋진 시 축하드려요. 예, 0715님 축하드립니다. 멋져요. 인화님 멋진 시 축하해요. 예, 우리 2633님 파이팅. 코람대우님 예쁜 시예요. 짝짝짝. 예, 풀빵구리님 존재 이유 멋지네요. 존재 이유가 그 불어로 레이성 데트르
라이성 데트르, 라이성 데트르. 예, 존재 이유를 우리는 이제 존재 이유라 하잖아요. 근데 불어로 레이성 데트르, 레이성 데트르 이렇게 한대요. 그다음에 세영구다님이 감사하다고. 우리 물안개님이 멋지네요. 예, 우리 1634님 짝짝짝. 레빈주고님이 존재에 대한 감사. 아, 멋지다고. 예, 칭찬을 받고 드디어 이제 그 세영구다님이 이제 예전의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예전에 그러면 이제 세영구다님의 시집 제 1시집 준비하세요. 예. 아, 이영희 시집이 세상에 나오는 그날이 곧 오겠죠. 예. 지금 이인화님 시집 첫 시집 지금 편집 거의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부배 시인님, 김부배 시인님의 제 2시집 편집 완료됐고요. 그다음에가 지금 책일숙 시집 지금 편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유남 시집, 이유남 이유남 시집 제 2시집 지금 편집 완료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원권 헌책 장원권 제 2시집 지금 편집 중에 있고요. 예. 지금 우리 팀이 열심히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뭐 생보다님 2권째 들어가고 있으니까 1권 이영희 제 1시집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풀빵구리님은 155편째니까 지금 제 3시집 들어가고 있으니까 1, 2시집 내셔야 될 것 같고 인화님은 지금 이제 1시집하고 다시 2시집 31편째 쓰고 있고요. 김부배 시인님은 제 2시집 끝나고 3시집이 두 편만 더 쓰면 3시집이 완성되고요. 우리 1633님 지금 오프라인 거 빼고 지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서만 오늘까지 14번째 꿈과백님은 지금 125번째 예, 그 오프라인에서 완성된 거 70편 빼고 지금 125번째니까 꿈과백님도 제 2시집 완료하고 2시집 완료하고 55편째 제 3시집 55편째를 쓰고 있죠. 예, 대단하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633님의 작품 보도록 하죠. 벚꽃길인데요. 예, 벚꽃길. 벚꽃길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벚꽃길. 자, 같이 보죠. 여기를 교정본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정본. 이렇게. 어머, 예뻐라. 누가 왔다 갔을까? 한 띄고 입이죠. 예, 또 한 띄고 입. 연분홍 꽃잎 바닥에. 바닥은, 기억이죠, 기억. 바닥. 바닥에 꽃비 내리고, 예쁜 님, 예쁜 수식구니까, 예쁘다의 니은 관행사인 전성어미. 님은 명사니까. 못 찾아갈 때, 못은 부사죠. 올까 봐. 올까 띄고 봐. 솔솔은 부사니까 솔솔 부는 꽃바람에 꽃신발로 마중 나왔네. 봄바람이 부는 오후에 그리운 띄고님만 띄어죠. 그리운 니은 관행사의 전성어미. 님 명사 다스한 햇살로 미소로 반기네. 이렇게 되죠. 벚꽃길의 벚은 시옷이 아니라 지읒이죠. 벚꽃의 지읒이에요. 그죠? 이제 벚꽃이 다 떨어져 버릴 때 떨어져 버리면 이제 시옷을 쓰세요. 유머예요. 그냥 그거를 또 받아 적으면 안 돼. 벚꽃은 지읒입니다. 지읒입니다. 아, 319님 오셨네요. 319님 오셨네요. 예, 319님. 우리 천재 시인 중에 한 분이죠. 예, 시를 워낙 잘 써요. 예, 소설도 잘 쓰지. 수필도 잘 쓰지. 우리 319님 만능입니다. 만능. 예. 예. 눈도 엄청 커요. 눈도 그냥 눈이 그 사슴눈 것처럼 커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319님 만날 때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예, 눈을 쳐다보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눈을 보지 말고 그 코를 보세요. 코. 예, 눈을 보면 안 돼. 빨려 들어가니까. 이렇게 코를 보면 돼요. 코를 보면 코에 걸려 가지고 안 빨려 들어가요. 예. 아, 진짜라니까. 아니, 이건 유머가 아니야. 유머 아니고 그냥 그 사실, 팩트. 팩트를 전하는 거예요. 팩트. 아니, 이걸 지금 눈을 보면 안 된다. 그 빨려 들어가니까 코를 보라. 근데 실제로는 코를 보는 건 아니고 콧구멍을 보라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그까지는 좀 인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콧구멍을 보라 그런 소리는 못 하고 코를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코를 보면 이제 코에가 딱 걸려가지고 그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저쪽에 지금 그 빙접시에 지금 그 빙접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계인들이 우리 방송을 듣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간혹 못 알아들을 때 막 광폭을 시키거나 그 이렇게 뭐죠? 버퍼링인가? 그게 나아요. 거기서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못 하도록 간혹 제가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 319님의 눈을 보지 말고 코를 보라. 이, 그 번역을 해드릴게요. 예. 3195. Rest frequently, five. V, rest four. I. No, like, rest three. Co. 콧구멍. Aphoriculus, 콧구멍. 콧구멍. Aphoriculus, 피리. 콧구멍. 예. 자, 예, 벚꽃길입니다. 벚꽃길. 자, 벚꽃길. 벚꽃길, 교정본. 어머, 예뻐라. 어머, 예뻐라. 어머, 예뻐라. 누가 왔다 갔을까? 아,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어머, 예뻐라는 놔두고, 그냥, 누가, 아? 왔다 갔을까? 물음표 할 필요 없어요. 물음표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왔다 갔을까? 요게 1년. 1년. 그 다음에 한입 한입. 한입 한입. 그 다음에 연분홍 꽃잎 바닥에 예, 꽃잎 바닥에 그 다음에 꽃비 내리고 꽃비 내리고 여기가 2년. 2년. 예쁜님 못 찾아올까봐 아 예쁜님은 하지 말고 그냥 님. 님 못 찾아올까봐, 님 못 찾아올까봐, 얘가 일행. 아, 그 다음에, 솔솔 부는 봄바람에, 솔솔 부는 봄바람에, 봄바람에, 솔솔 부는 봄바람에, 꽃신발로 마중 나왔네. 이렇게. 예. 이렇게. 여기가, 아, 2년. 여기가 3년. 아, 꽃신발로 마중 나왔네. 여기서 끊어지고, 그, 여기는 또 봄바람이 위에 있는데, 봄바람 또 나왔죠? 그리우님 또 나왔죠? 따스한 햇살 미소 반기래 이게 너무 약하죠? 요거는 넣을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1년은 누가 왔다 갔을까? 이렇게. 누가, 자, 누가 왔다 갔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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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분홍 꽃잎바닥에 연분홍 꽃잎바닥에 연분홍 꽃잎을 할 필요 없죠. 위에가 연분홍 꽃비가 있으니까 연분홍 바닥에 꽃비 내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님 못 찾아올까봐 솔솔 부는 봄바람에 꽃신발로 마중 나왔네 이러면 되잖아요. 에, 이러면 예쁜 씨가 태어났죠. 그리고 1년부터 가만히 봐봐. 1년부터 점점 길어지죠. 예, 길어지죠. 예, 벚꽃길을 연상하죠. 그렇죠. 봐봐요. 벚꽃길입니다. 1년. 누가 왔다 갔을까? 예, 2년. 한입 한입 연분홍 바닥에 꽃비 내리고 예, 그다음에 3년. 님 못 찾아올까 봐. 솔솔 부는 봄바람에 꽃신발로 마중 나왔나? 마중 나왔네가 아니라 마중 나왔나 하면 되겠네. 마중 나왔나 이렇게. 아 그러면 예쁜 씨가 됐네요. 아 좋네요. 상당히 좋네요. 이쁘죠? 예. 점점 밑에 길어지니까 탑같이 탑. 예. 길 같잖아. 원근법의 길.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속에 벚꽃길이 그려지는가 한번 봐봐요. 자, 갑니다.
벚꽃길 1633. 누가 왔다 갔을까? 한입 한입 연분홍 바닥에 꽃비 내리고 님 못 찾아올까봐 솔솔 부는 봄바람에 꽃 신발로 마중 나왔나. 꿈과백님이 아 멋져요. 예, 멋져요. 인화님이 연분홍 꽃비 내리는 벚꽃길이 예쁘게 펼쳐졌다고. 예. 아 플라벨님이 아이고 예쁘라. 예. 5633님이 벚꽃길 걸으며 예쁜 시 쓰셨네요. 예. 우리 319님이 너무 좋아요. 아리타고 예쁜 시. 예. 우리 꿈과백님이 마이 이뻐. 0715님이 예쁘네요 짝짝짝. 레빈유고님이 벚꽃길 참 예쁘네요 짝짝짝. 예. 서영보다님이 곱고 예쁜 시 축하드려요. 예. 풀빵구리님이 짝짝짝 이쁜 길. 예. 아 풀빵구리 이제부터 꽃비가 오겠네요. 예. 플라벌님, 이쁘다고. 아, 풀빵구리님이 이뻐요, 꽃비. 이렇게. 아, 이쁘네요. 예, 꽃비가 내리는 벚꽃길이 그려집니다. 예. 자, 이게, 아, 우리 1634님의 아, 13번째 작품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봄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14번째 작품입니다. 예. 14번째. 지금 80여 편의 시를 쓰고 있는 우리 1633님. 자, 교정본. 아, 이거는 지금 풀빵구리님의 낙엽시를, 아, 지금, 지금 부러워가지고 쓴 시인 것 같은데요. 그죠? 낙엽시의 대가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장곡도의 후예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봄. 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인내의 고통 속에 싱그러운 미소 한 모금 그랬네요. 인내의 고통을 직접 말하지 말고 애둘러 표현해야 되겠죠. 애둘러. 봄이니까 인내의 고통 속에 인내의 고통이 뭘까요? 인내의 고통이 뭘까? 아마 눈보라겠지. 눈보라. 속을 뚫고 온 눈보라 속을 뚫고 온 싱그러운 미소 한 모금이 봄이지 않을까.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라는 거 직접 표현하지 말고 주제를 노출하지 말고 약간 돌려서 이렇게 봄 눈보라 속을 뚫고 온 싱그러운 미소 한 모금 이게 봄이라고 예, 가능하죠.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아, 1634님의 14번째 교정작품, 봄. 눈보라 속을 뚫고 온 싱그러운 미소 한 모금. 예, 가능하죠? 예, 이렇게 해서 예쁜 또 낙엽씨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예, 낙엽씨. 쓴물 한 모금? 쓴물은 안 될 것 같고, 예, 사울은 죽음의 입장에서 잔인한 달이라고, 예, 레빈 유고님, 풀빵구리님이, 예, 미애 화이팅, 예, 1634님이, 예, 교수님 최고, 교수님 최고라고 그러세요, 예, 자, 멋지죠? 예, 1634님의, 아, 지금, 14번째 교정작품 완성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꿈바뱅님 오셨네요. 예, 꿈바뱅님 거를 말머리로 하고 오늘 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 그림 한점 하고,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 나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우리 세영보다님, 풀빵우리님, 이인화님, 김부배님, 우리 2633님의 작품에 이어서 꿈꼬박님의 120번째 교정작품 버스정류장입니다. 예, 버스정류장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정겨운 사연 담아 마주치는 시선마다 생기 머금고 분주하게 발걸음 놓아 기다리는 이곳. 골 깊은 생각마다 생활 띄고 속에 미담이 흘러드는 이곳. 어떤 이들은 검은 봉다리에 애정 듬뿍 담아 배시시 웃음을 자아내고, 어떤 이들은 살랑거리는 바람과 친구하며 기다림을 여는 이곳. 소박한 가슴으로 빗살을 건져 올려 생동이 출렁이는 이곳. 벤치 옆 작은 꽃잎새도 누굴 기다리는지 줄을 서고 있다. 이렇게 됐네요. 이거는 아마 그 안양시의 공모 작품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 아마 그 이야기를 쓴것 같은데요. 그죠? 안양시, 요거 안양시. 안양시에, 여기 보면, 5번에 보면, 버스 정류장의 장소와 연관된 사연을 담은 내용을, 15행 이내로, 개인 창작 시는 15행 이내로, 내면 돼요. 4월 14일 날 마감이에요. 4월 14일 날, 오후 6시까지 마감인데, 한 사람이 세 작품만 내야 돼요. 예. 세 작품 이상 내지 말라. 세 작품만 내달라. 예. 그런데, 이제, 창작시 분야는 사람 중심의 희망과 감성,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의 행복, 감동, 그 다음에 따뜻한 감성과 희망, 위안을 주는 내용, 안양 지역의 이미지, 정체성, 그 다음에 버스 종료장의 장소와 연관된 사연을 담은 내용. 이 내용이 들어가는 시를 이렇게 15행 이내로 하되 세 작품 이내로 보내라고. 예, 세 작품까지. 예, 알았죠? 예, 이게 어디까지? 4월 14일, 6시까지. 이거
꼭 응모 한번 해보세요. 예, 응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버스 정류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낼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낼 것 같은데, 자,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까지입니다. 예. 자, 한번 가보죠. 정겨운 사연. 정겨운 사연 담아 그랬는데. 자, 정겨운 사연, 사연도. 정겨운 사연도. 마주치는 시선마다 생기 머금고, 요거 놔두고. 분주한. 분주한 발걸음도, 예, 발걸음도, 그 다음에, 골 깊은 생각도, 골 깊은 생각도, 예, 그 다음에, 골 깊은 생각도,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드는 곳, 예, 이곳 하지 말고 곧 해도 되죠. 정겨운 사연도, 분주한 발걸음도, 골 깊은 생각도, 흘러드는 곳, 이것이 버스 정류장이죠. 예, 어떤 이들은 안 해도, 어떤 이들은 하지 말고 그냥 검은 봉다리에, 예, 애정 듬뿍 담아, 애정 듬뿍 담아, 그 다음에 배시시 웃음 자아낸다 그랬는데, 배시시 웃음 짓는 곳, 이곳이 버스 정류장이야. 그쵸? 또 어떤 이들은 하지 말고, 자, 살랑거리는 바람과, 그 다음에 친구하며 하지 말고, 살랑거리는 바람과, 예, 살랑거리는 바람이 그리움의 기다림의 옷고름 살며시 여는 곳 살랑거리는 바람이 기다림의 옷걸음 살며시 여는 곳. 아, 이쁘네, 이거. 이거 선물합니다. 예, 선물. 예, 살랑거리는 바람이 기다림의 옷걸음 살며시 여는 곳이 버스 정류장이라고. 예, 이쁘죠. 예, 그 다음에 소박한 가슴으로 빗살 건져 올려. 소박한 가슴으로 빗살 건져 올려. 여기서 기다림의 옷걸음, 여기서 끊고 살며시 여는 거, 소박한 가슴으로 빗살 건져 올려, 그 다음에 생동이, 설렘이 출렁이는 꽃, 예, 그다음에 출렁이는 곳, 이렇게. 그 다음에 변치 옆 작은 꽃잎새도 누굴 기다리는지 줄을 서고 있는 곳,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곳. 그러면 시가 됐죠. 예, 시가 됐어요. 자, 이러면 되죠. 자, 버스 정류장인데 괜찮은데요? 정겨운 사연도, 분주한 발걸음도, 골 깊은 생각도 흘러드는 곳이 버스 정류장이야. 예. 검은 봉다리에 애정 듬뿍 담아 배시시 웃음 짓는 곳도 버스 정류장이야. 그 다음에 살랑거리는 바람이 기다림의 옷걸음 살며시 여는 곳도 버스 정류장이야. 예. 그 다음에 소박한 가슴으로 빗살 건져 올려 설렘이 출렁이는 곳도 버스 정류장이야. 예, 그 다음에 벤치 옆 작은 꽃잎새도 누굴 기다리는지 줄을 서고 있는 곳이 버스 정류장. 괜찮은데요? 오, 이거 응모 한번 해보세요.
예,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겠는데요. 예. 아, 좋아요. 작품 좋아요. 우리 꿈과뱅님의 강점은 끊임없이 도전하니까 좋은 시들이 막 나와요. 예. 야, 이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굉장히 좋네요. 예. 버스 정류장이 건져 올려. 건져 올려는 예, 떨어지고. 버스 정류장은 원래는 떨어져요. 원래는 떨어지는데 시적 허용이 됩니다. 예, 버스 정류장 붙여서 사용해도 돼요. 예, 버스 정류장 원칙으로는 떨어지고 붙여서 사용해도 뭐 허용이 됩니다. 예, 상당히 그 예쁜 시고요. 그리고 응모했을 때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는 시입니다. 예, 꼭 응모를 해보시고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네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 갑니다. 나와라, 빵! 버스 청류장 꿈 고박이 백 정겨운 사연도 분주한 발걸음도 골 깊은 생각도 흘러드는 곳 검은 봉다리에 애정 듬뿍 담아 배시시 웃음 짓는 곳 살랑거리는 바람이 기다림의 옷구름 살며시 여는 곳 소박한 가슴으로 핏살 건져 올려 설렘이 출렁이는 곳 벤치 옆 작은 꽃잎새도 누굴 기다리는지 줄을 서고 있는 곳 네, 안양시 인문글판 문안 그리고 창작시 공모가 있는데 오늘 직접 그 이곳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예, 전화를 해봐가지고 안 사실인데 지금 봐봐요. 아, 이게 뭔 뜻인지를 몰랐어요. 이 공모 분야를 보세요. 대상은 누구나 해도 돼요. 신인이든 초보든 원로든 아무나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되 한 사람이 세 작품만 내야 돼요. 가령 다섯 작품을 냈다. 그러면 앞에 치 1, 2, 3 작품 빼고 4, 5번째 작품은 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 작품만 내면 돼요. 그런데 두 분야가 있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 여기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공모 분야가 두 분야인데 한 분야는 문학 작품에서 발췌 문안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학 작품 그러니까 시든지 아니면 뭐 소설이든지 수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가장 멋진 그 글귀를 뽑는 거예요. 25자 이내로. 예, 그래가지고 뽑혔어. 그걸 이제 뽑았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가령 그 안도현의 시에서 이런 구절이 아주 멋있다 하고 응모를 했어. 그러면 그 안양시에서는 이제 그게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뽑아준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그 시가 인용했잖아요. 안도현 씨한테 인용했잖아요. 안도현 씨니까. 그러면 안도현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그 구절을 우리 안양시의 도로나 버스 정류장이나 그 간판이나 그런 데다 글귀를 써도 되냐고 허락을 받는데요. 아셨죠? 예. 네, 그거는 작가하고 안양시가 따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모든 문학 작품에서 시나 소설, 수필, 뭐 동화 이런 속에서 아주 멋진 글귀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양시에 응모를 하면 거기서 아, 이 구절은 참 멋지다 하고 채택이 되면 여러분에게는 찾아낸 데 대한 그 수고비를 주고, 그리고 이제 안양시는 그 작품이 어느 작품에 속하냐, 안도인 씨의 뭐 노을이란 작품에 속한다 그러면 안도인 씨한테 가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의 그 시 속의 노을 그 규절을 우리 안양시의 도로에다가 그 글귀를 써 새겨 놓겠다, 허락해 주실라냐, 그래갖고 계약을 한대요. 따로 아셨죠? 질문사항 없죠? 예. 직접 알아본 사항이에요, 담당자한테. 그렇게 해서 문학 작품 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교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구 그대로 그 시인들의 작품 또는 기성 작가들의 작품 집 속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뽑아서 보내면 돼요. 그거는 교정할 필요도 없고 뭐 손볼 필요도 없어요. 아셨죠? 근데 그게 한 분야고 또 한 분야가 개인 창작시예요. 개인 창작시. 예, 이거는 15행 이내로.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다 합해서 그냥 3년짜리다. 그러면 3년 다 합해서 15행 이내로 쓰라고. 15행을 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하더라고. 예. 아셨죠? 두 분야가 달라요. 첫 분야는 문학 작품에서 발췌만 하면 돼요. 뽑으면 돼. 25자 이내로. 근데 두 번째 분야는 창작시에, 창작시. 여러분이 그냥 순수한 창작시, 시를 창작해서 내면 돼요. 근데 그 창작시 내용이 사람 중심의 희망 감성, 일상생활 속의 행복, 감동, 따뜻한 감성과 희망 유한, 안양 지역의 이미지, 정체성, 버스 종류장에 연관된 사연을 담은 내용, 이 흐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꿈과 백님 거는 15행 이내의 창작시예요. 정류장과 관련된 거니까 아주 좋죠. 예, 딱 맞아요. 그 이 안양시 문학상 공모 취지와 딱 맞으니까 꼭 도전하세요. 예, 1인 한 세 작품 이내로 보내란 말은 한 작품만 보내도 됩니다. 한 작품 보내도 되고 두 작품 보내도 되고 세 작품 보내도 되는데 네 작품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예, 세 작품까지만 한 작품만 보내도 됩니다. 오늘 물어보니까 한 작품도 되고 두 작품도 되고 세 작품도 되는데 네 작품 이상은 안 된다. 알았죠? 예, 이제 알아들었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2016년 가락시장 희망 글판을 모아요. 희망 글판 여름편이에요. 여름편. 이건 5월 1일까지 마감인데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주제가 뭐냐면 가락시장의 유통인과 이용객에게 여름에 어울리는 희망 응원 메시지 이걸 해달라. 그래서 최우수상 한 편에게는 50만 원 드리고 우수상 한 편에게는 30만 원 드리고 장려상 두 분에게는 10만 원씩 드리겠다. 아셨죠? 지금 자정이 됐네요. 자정이 됐어요. 자정이 돼서 추천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생부다님, 김부배님, 물안개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꿈과백님, 인화님 추천해 주셨고. 0715님 추천해 주셨고, 예.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하시면 됩니다. 레빈65님, 플라벨님 추천해 주셨고, 추천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추천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이 가락시장입니다. 가락시장. 예, 그래서, 여름편이야, 여름편. 여름에 어울리는 가락시장. 가락시장을 예찬하면 돼요. 예, 가락시장이. 예, 그 가락시장에서 상을 받았던 작품이 뭐냐면, 요거 제일 밑에 봐요. 수상작. 수상작 있어요. 이게 남해 전통시장 슬로건에서 당선된 작품인데, 무엇이 당선됐냐면, 이게 당선됐어요. 예.
장바구니에 보물을 담다. 요게 당선됐어. 장바구니에 보물을 담다. 요게 당선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20자 이내입니다. 20자 이내. 예, 20자 이내로 쓰시면 돼요. 아셨죠? 예, 20자 이내. 자, 봐요. 지금 누가, 우리, 예, 우리 저 누구냐면 꿈가백님이 예, 안양시에 예, 안양시에 그 응모를 했는데 이걸 응모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 문학 작품에서 그대로 발췌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교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정할 필요 없어요. 교정하지 말고, 그냥 발췌만 하면 돼요. 예. 이거 이제, 이렇게 왔는데, 자, 이번에는,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안양시는 안 되고, 안양시는 발췌만 하면 되니까, 이대로 발췌해서 보내시면 돼요. 알겠죠? 예, 이대로 발췌해서 보내면 돼요. 이대로 보내면 돼요. 예, 차수 맞춰가 25자 이내로, 25자 이내로. 자, 그러면 요거를 바꿔보죠. 자, 가락시장으로 바꿔봐요. 자, 1번. 자, 가락시장. 공간이 틈새가 빈틈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선행. 요거를 가락시장으로 바꿔봐. 자, 틈새 메워줘요. 틈새 메워주고, 그 다음에 빈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가락시장 이러면 되죠. 예, 아름다운 가락시장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야. 예? 그 다음에 2번은 미소짓게 만드는 열정의 안양시, 설렘을 여닫는 꽃잔치의 풍경,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량 미소짓게 하는 열정의 가락시장, 이런 식으로. 예. 설렘, 잔치의 나날, 이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았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3번 봐봐요. 3번. 자, 이거 3번. 자, 3번. 3번, 3번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 3번. 자, 3번. 오늘도 생각나누어 짙은 우정에 초록으로 물드는 좋은 친구야.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때, 오늘도 생각나누어, 이게 초록빛, 에, 행복, 초록빛 행복 물드는 친구 가락시장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스치고 떠난다 해도 너의 성품은 그 향기가 천지에 가득 넘치네, 이런 것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치고 떠난다 해도 가락시장 그 성품, 그 향기, 영원하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치고 떠난다 해도, 가락시장 그 성품, 그 향기, 영원하리. 아, 이거 좋네. 아,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좋네. 이거 당선작이네. 스치고 떠난다 해도, 가락시장 그 성품, 그 향기, 영원하리. 이거 당선작이네. 이거 내세요, 꼭. 이게 지금 거기 가락시장에서 뽑고 싶은 내용이 이거야. 스치고 떠난다 해도. 가락시장 그 성품, 그 향기, 영원하리. 아, 이거 좋네. 아, 이걸 크게 가락시장에 써놓을 거예요. 프랭카드로. 이거 보면 감동이잖아요. 스치고 떠난다 해도. 가락시장 그 성품, 그 향기, 영원하리. 아, 이거 상 받겠네요. 상 받겠어요. 자, 5번은 뭐냐면,
숨은 밤을 줍듯 진주처럼 고귀한 그리움 하나 되고 싶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숨은 밤보다는 꿈 줍듯, 숨은 꿈 줍듯 진주처럼 숨은 꿈 줍듯 꿈 줍듯 그다음에 좀 줍듯 진주처럼 고귀한 그리움 하나 그래 가지고 가락시장이여 이러면 되잖아. 예. 그러면 되죠. 숨은 꿈 줍듯 진주처럼 고귀한 그리움 하나 가락시장이요. 이것도 좋네. 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오늘도 생각나노 초록빛 행복 물드는 친구 가락시장. 예, 이것도 좋고, 스치고 떠난다 해도 가락시장 그 성품 그 향기 영원하리 이런다든가, 아니면 숨은 꿈 줍듯 진주처럼 고귀한 그리움 하나 이런다든가, 아까 1, 2 있었죠. 이렇게. 예. 틈새 메워주고 빈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가락시장, 이것도 좋고, 미소 짓게 하는 열정의 가락시장, 설렘 실어나는 잔치의 나날, 이것도 좋고, 다 좋네. 다 좋아. 요거, 모아서 내보세요. 예, 요거 다 좋네요. 요거. 자, 요거를 여기다가, 예, 이렇게. 자, 1, 2, 3, 4, 5, 가락시장, 요거 다 좋네요. 예, 요거 내보세요. 예, 요거, 요거, 가락시장, 그, 뭐였냐면, 뭐였죠? 가락시장 희망 글판 문안. 예, 그, 희망 글판을 아마 제작한가 봐요. 희망 글판. 희망, 가락시장 희망 글판 문안, 교정본. 예, 꿈과 백님, 요거 내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가락시장 희망글판 문안의 교정작입니다. 1등이 50만원, 2등 30만원, 4등 2명인가요? 2명? 얼마지? 2명. 1등 최우수상 1명 50만원, 2등 우수상 1명 30만원, 그 다음에 3등 장려상 2명 10만원씩 이렇게 하니까 한번 꼭 응모해보세요. 자, 5개가 됐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락시장 희망글판 문안. 자, 1번. 틈새 메워주고 빈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가락시장.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자, 2번. 미소 짓게 하는 열정의 가락시장. 설렘 실어나르는 잔치의 나날.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자, 오늘도 생각나노 초록빛 행복 물드는 친구 가락시장.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스치고 떠난다 해도 가락시장 그 성품 그 향기 영원하리. 이거 만만치 않아요. 자, 숨은 꿈 줍듯 진주처럼 고귀한 그리움 하나, 가락시장이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4번이 제일 좋네요. 4번이 당선작 수준이요. 자, 4번이 당선작 최우수상. 그 다음에가 2번이 우수상. 그 다음에 1번과 3번이 장려상. 혼자 다 타겠네. 꿈과 백님 혼자 다 타겠어. 장원에다가 우수상, 장려상까지 혼자 다 타게 생겼네. 예. 자, 멋지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충주문학과는 4월달이 맑은 봄날이에요. 맑은 봄날, 시제 맑은 봄날. 예. 충주문학관 4월 시제는 충주문학관의 4월 시제 맑은 봄날. 이렇게 지금 우리가 1월달 거 장원, 지금 3월의 장원 충주문학관 지금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싹쓸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가락시장도 우리들이 싹쓸이 합시다. 상이 4개니까 4개 다 싹쓸이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진이, 우리의 대선배, 시조의 달인, 황진이 선배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너리 두레네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놓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든 굽이굽이 펴리라. 예, 멋지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자,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풀빵구리님, 아, 우리 플라벨님, 우리 꿈과백님, 우리 인화님, 우리 에, 김부배님, 우리 0756님, 우리 생보다님, 우리 오사연님, 우리 레빈유고님, 아, 레빈유고님 드디어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산신령에서 예, 우리 코람대원님 끝까지 계셨네요. 예, 1633님, 우리 3195님, 예, 3195님은 눈을 절대 보지 말 것, 예, 눈 속에 빨려들 수 있으니까 코를 볼 것, 예, 예, 콧구멍을 딱 잡으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안 끌려가. 예, 콧구멍을 잡고 봐야 돼. 예, 그 다음에 예, 풀방거리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예, 별풍선 쏴주신 레빈유고님, 김부배님, 이인화님, 플라벨님, 풀빵구리님, 물안개님, 그리고 0755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 시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풀빵구리님, 그리고 그 이인화님, 김부배님, 생보다님, 꿈과백님, 네, 아,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로 늘어날게요. 그리고 6월까지 꼭, 그리고 올해 꼭 아, 한 개에서 12개 문학상을 타게 될 겨 믿습니다. 야, 여러분 편히 쉬시고 오늘이 금요일이 됐나요? 목요일 밤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